그럼 먼저 저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그 축사 기념사라고 해야 되겠죠? 추념사, 예. 추념사. 현충일 추념사가 저는 어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6.25 거의를 중심으로 6월 6일 현충일의 추념사들을 그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뭐 과거에 3.1운동에 있었던 뭐 김좌진 장군, 그리고 공동전투 말씀이죠. 봉오동 전투의 어떤 그 얘기를 하시고, 홍범도 예. 장군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국영령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6.25만 한정됐던 6월달을 더 영역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그 독립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영역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찰스가 홍범도도 영웅이듯 백선엽도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이런 한계를 드러내죠, 예. 욕먹을 짓을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범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싸운 거는 일본군 상대였죠. 그들은 늘6.25 전의 역사를 잊고 싶어 하죠. 근데 물론 백선엽 장군님이 내가 웬 장군님이라 그랬나? 네. 백선엽 풍자의 의미가 씨가, 있네요. 백선엽 씨가 6.25 때뭐 전쟁 공로를 세웠다는 어떤 기록들은 있지만, 사실 백선엽 씨가 늘 했던 전투 방식은 초토화 작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지역의 모든 군인 직원 양민학살을 주로 일삼았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백선엽이 전쟁 영웅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25 때 양민들의 엄청난 예. 학살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백선엽에 대해서 이런 전쟁 영웅이다 이런 안철수의 발언은 역시 우리가 알수 있는 역사 의식의 부재가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안철수의 발언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 기념 추념사 발언. 아무리 그래도 전 안철수 할 겁니다. 네. 저는 안철수 씨라고 할게요, 그냥. 예. 세 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있긴 합니다만, 비례로만. 안 선수도 괜찮아요. 마라톤 선수, 안 선수. 안 선수가 우리나라 바이러스 컴퓨터 백신 안랩에서 뭐 국민들께 본인 얘기로 무료로 나눠줘서 이렇게 무릎팍도사로도 뜨고 뭐 안풍이 불어서 서울시장도 할 뻔했지만 뭐 여러 가지 역학상 박원순 후보에게 잘 양보를 한것 같은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제가 좀 과격한 표현 안 하려고. 의대를 나왔으니까 의사 자격증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저기 그 과격한 표현을 하셔도 되잖아요. 너더 이상 아니, 잘릴 곳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몇개 있어요. 왜요? 심리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분열의 상태가 있는 분 같아요. 요즘 말하는 거 보면.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차분하게 좀 숲으로 들어가셔서 힐링도 하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자기가 쓴 생각이라는 거 말고, 이렇게 안 하시고, 입을 열면, 양시론, 양비론 내지는 민주 개혁 진영을 마치 진 척척석사 수준의 말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자기가 미래통합당까지 아직 합당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한때 민주당에서 공동 대표도 하고 거기서 선거도 치렀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상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조치들을 입만 열면 계속 똑같아요. 포지션도 좌파다, 뭐 급격 이런 표현으로 공격하는 걸 보면서 자기부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자기가 거쳐간 데는 다 갈라졌잖아요. 아무튼 분열 전문가 같아요. 자기의 심리도 지금 분열돼 있고 당도 분열시키고. 그냥 뭐큰 그림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답이 나오는 사람인 게 어, 예. 요즘 보수에서 제일 관심 갖는 사람은 딱한 명입니다. 김종인. 김종인이 모든 걸 해가면서 좌파처럼 보입니다. 안철수는 열등감 같은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왜 가끔 보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2012년에 후보 단일화를 할때 정도였으면 내가 급급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요.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걸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리더로서 인정받으려면 뭔가 주도해가는 게 좋은데, 이 양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뭘 주도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주도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된다 7가지 내놓고, 그전엔 경제개혁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7가지를 하드게 내놨었어요. 맞네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기존에 있는 거랑 말장난만 해놓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씩 얹으면 존재감이 있는 관종처럼 튀어나옵니다. 언론이 또 써주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써주면서 보수 쪽에서 요즘은 갑자기 보수에서 뛰어주는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예전 나경원이 했던 것처럼 장제원을 좀 밀어주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묻히는 것 같은 거죠. 자기는 3명이나 다른 지역위원들 죄다 통합당을 밀어줬는데 다 떨어졌죠. 사람도 없고 3명의 당에 있는 의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라고 부르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냥 안철수 씨 거나 그렇게 안철수 나가니까. 대표였어요? 대표는 돼 있죠. 그 네. 당 이름도 못 쳐서 자기가 헤맸던 것 같은 건 좀 창피한 것도 없어요. 이 양반은 사과가 없이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논평하는데 가장 딱 좋은 거는 진짜 종편평론가 정도 나가면 맞을 정도인데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정치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치는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키우고 뭔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 주변은 사람이 모였었다가 다 흩어지고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대선주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나오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전 의원하고 비슷한 증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상 정계 은퇴했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은퇴 아니다. 내년에 나와서 내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얘기들은 한마디 듣고 신문에 나왔거나 이제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 유승민 씨가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는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혀 안철수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래도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요.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안철수는 그냥 벌써부터 대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도 이렇게 역사 이거 하나의 역사 전쟁에 뛰어드는 건데 자기의 어떤 역사 정체성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미래통합당에 점점 다가가서 결국은 전당대회 기점으로 김종인 체제 이후에 안철수가 거기서 자리 잡으려는 계속 조금씩 더 점점 다가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안철수의 정치적 스승이 김한길이잖아요. 둘 다 공통점은 당 깨기 전문이에요. 그럼요. 김한길도 옛날부터 당 깨기 전문이었고 그 자기 스승한테 배운 게 결국은 안철수는 통합을 하면서도 의석이 줄어드는 당 깨기 전문. 아주 통합을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전 세계에서 아주 희한한. 뭐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사람도 아닌데 시간이 아깝네요. 딴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네. MC 하나 더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